기빈 여러분, 오늘 행사는 고대 언론인 교회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2월 28일 각자 소속사가 다른 노교 출신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고대 언론인 교회는 그런 이심전심을 시대적 배경으로서 탄생했습니다. 올해 교회는 창립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1907년 오성전문학교 첫 졸업생들은 한국 최초로 근대적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오성전문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30여만 명의 교우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근대사와 현대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신문과 방송, 최근에 인텔미디어까지 언론인 교우들이 뛰어난 재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 언론인 동창회로는 가장 먼저 창립한 데 이어 1994년 역시 최초로 대학 언론인상을 제정했습니다. 제23회 장안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민배 회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교우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안 고대 언론인상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며 정론 집필의 고대 언론 정신이 미래에도 후배들에게 계승이 돼서 우리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서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